지적 공부 정리 좀 하자. 자, 지적이란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라 있죠.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지적해서 자, 토지 일필지 성립 요건과 예외 양입지 문제, 양입의 제한 사유. 토지를 어디다 등록한다? 지적 공부에. 토지를 지적 공부에 여기다 등록하는 걸 우리가 지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등록하는 절차. 등록할 때 필지단을 구획해서 토지 표시상인 지번 결정, 지목 결정, 경계 면적 결정 요 네 가지가 주 큰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등록했던 이 토지 표시에 변화가 생겼다. 이걸 오늘 한 내용부터 보다 이걸 토지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란 뭐라 했죠?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이다. 알고 이동 사유 중에 일반 이동 사유 즉 신청 의무화 있는 거 여섯 가지 봤어요. 어떤 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이 여섯 가지를 봤고 그다음에 특수한 이동 사유다. 이건 신청 의무가 따로 없어. 이건 강학상 불리한 것뿐입니다. 여기는 의무가 있다는 거, 의무. 여기는 의무가 없어. 세 가지.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특례 문제. 이걸 정리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방금 이거 허기 앞서 문제 풀어봤지? 토지동 신청권자. 토지동 신청권자. 누가 신청한다고 했습니까? 원칙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다. 근데 두 번째 소유자가 하지 않을 때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네 가지 정리했지? 국공사체라고 했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취득한 토지는 그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동주택부지 관리나 사업시행자, 공공용토지 사업시행자, 대위채권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거 하기 앞서서 여기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했지만 이런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시행자는 소유자한테는 신청권이 없고 사업시행자만 신청권이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대위권자라는 것은 소유권자한테, 소유자한테 신청권이 있는데 신청하지 않아서 대신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죠. 요거를 이제 문제를 풀어봤다면 요거를 그럼 토지 이동이 있다는 것은 토지는 기본 개념이 뭐라고 했죠?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토지 표시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지? 여섯 가지 뭐야?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여섯 가지. 이걸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으면 여기에 등록됐던 토지 표시가 이제 맞지 않아진 거예요. 변경, 말소 이런 게 생기니까. 그럼 이에 따라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토지 이동이 있으면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지적 공부에 여기 등록됐던 내용에 변동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적 공부를 다시 바꿔야 돼.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 지적 공부 정리. 그걸 뭐라고 한다? 지적 정리. 지적 공부 정리를 뭐라고 그래? 지적 정리. 지적 정리하려면 지적 정리하려면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걸 만들어 놓고 정리하면 되겠다.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됐던 것이 토지 표시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소유자 표시도 소유자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 여기에. 그러면 소유자는 대체 기준이 어디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등기부를 기준한다. 기준이 어디라고? 등기부야, 등기부. 그런데 자, 토지 중에서 최초로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없다 그치? 신규 등록의 경우는 등기부 없으니까 지적 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해. 이때 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했고 이미 등록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등기부 기준이에요. 그래서 소유자가 등기부상 바뀌는 시점 언제라 해서 이렇게 바뀌는 시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효력이 생긴다 그치? 그럼 등기부상 소유자 바뀌었어? 그럼 대장상 소유자도 바꿔야 되니까 지체 없이 등기가 끝났다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요. 등기가 끝났습니다 라고 소관청이 통지해주면 소관청 소유자를 바꿔준다. 이때 바꿀 때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는 걸 작성한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근데 지적 공부 정리할 때는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가 기준이야. 소유자 표시는 여기 등기부가 기준이고 지적 공부는 나중에 바꿔준 거야. 근데 토지 표시는 여기가 기준이니까 여기를 바꾸면 다음 절차 어디가 남아야 돼? 등기부 바꾸는 문제 나와. 그래서 다음 절차 지적 정리 다음에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로 어디를 바꾸면 등기부를 바꿔줘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이라고 그래.
국가 등기를 다 해준단 말이고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그래서 등기 촉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토지 표시에 대해서 지적 공무인 대장과 이 대장 그다음에 어디 등기부 그건 일치시키려고 어떤 걸 토지 표시상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국가인 지적 소관청이 등기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는 겁니다. 알았어요? 토지 표시에 대해서만 그래. 그러면 등기 촉탁을 했으면 자 누가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등기해달라고 촉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등기소에는 등기와는 등기부에는 토지 표시를 바꿔줍니다. 그럼 등기 끝나면 등기가 끝났다고 등기 완료 통지를 또 소관청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등기 촉탁을 통해서 등기부까지 다 바꿔줬으니까 일치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등기부 바꾸는 거 소유자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소유자한테 알려준다. 이걸 지적정리 통지. 이 지적정리를 소유자 알려줍니다.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줘라 이러니. 그럼 왜 소유자한테 알려주느냐? 소유자가 모르니까. 모르니까 알려준다는 거야. 왜 모릅니까? 라면 스스로 신청하지 않아서 모른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냐? 직권으로 했거나 대위권자 했거나 사업시행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했거나 또는 촉탁을 통해서 소관청 했거나 전부 다 이런 거야. 신청하지 않은 것들이야. 그러면 며칠이나 알려주느냐? 등기가 필요하다면 등기 완료 통지를 소관청에 다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알려주고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알려주면 된다. 15일 7일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 주거소를 알 수 없다면 일간신문이나 시군구 공보나 시군 공보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여기에 공고하면 통지된 거로 간주하겠다. 그러면 그럼 등기 촉탁은 언제 하는 거냐? 토지 표시를 일치시킬 목적이기 때문에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즉 토지 이동이 있으면 등기 촉탁을 해야 되는데 신규 등록은 등기부 자체가 없어 토지 동사회 중 유일하게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제 처음에. 그다음에 소유자 정리했다. 이게 소유자는 등기부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다시 등기 촉탁할 이유가 없어. 토지 표시도 아니고. 이 두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소유자 정리 과정에 약간 좀 더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런 기본 흐름이 이래요. 여러분들이 볼 게 지금 토지 이동 문제 여기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절차는 뭐다? 지적 공부 정리 절차. 그 다음 절차는 뭐다? 등기 촉탁 절차. 그 다음 절차는 뭐다?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절차.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흐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뭐다? 지적이 하는 일이야. 지적이란 국가가 우리나라의 전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분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등록된 이 토지의 변동사항을 유지 관리하는 기록이 지적이므로 한번 등록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토지 이동이 생기면 이에 따라 지적공부 내용을 다 바꿔줘 그리고 등기부 또 바꿔줘 그리고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알려줘 이런 얘기예요. 이게 토지를 국가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알았어요? 요 개별적인 항목들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이해하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야,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적 정리 관련 213페이지 펴보세요. 이건 앞에 이 토지 등록할 때 처음에 토지 등록할 때 이미 앞에 나왔던 64조 1항 2항 요거 항상 처음에 설명했었죠. 가장 중요한 건 자,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를 대신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필지별로 조사해서 토지 표시사항을 토지 표시 6가지 이것을 어떻게 한다? 필지별로 전부 다 등록할 의무를 부과한다 했지? 등록해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과했는데 장관이 한 가지 않다 했잖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으면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누가 결정해라? 지적 소관청이 결정하면 되고 만약 신청이 없다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등록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 조문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나왔던 걸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1번 문제 틀린 거. 자,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필지별로 토지 표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해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한 것이고 2항 지적 공부에 등록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는 경계 좌표는 자 토지 이동이 있으면
현실적으로는 분할합병, 지목변 이런 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결정하면 된다. 장관이 한가한 사람이 아니니까 다 위임해줬다는 얘기예요. 다만 신청이 없더라도 소관청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호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직권 등록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호 조사 측량하여 토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조합표를 결정하려면 뭘 작성한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시 도지사 승인사항이 아니건 소관청이 수립하면 되는 거예요. 승인받자는 걸 승인받는다 겠지? 틀린 겁니다. 그 다음 4번 지문처럼 토지 이동 현황 조사하게 되면 조사부에 이걸 기록하고 이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할 때 뭘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정리해주는 절차로 진행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이 다음 페이지 2번 문제도 그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 문제 보세요. 다음 중 소관청이 직권에 의한 절차를 물어봤습니다. 매년 시군구 단위로 뭘 조사해야 된다?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세워라. 순서를 물어보면 제일 먼저 앞에 뭐가 나와야 돼? 계획이 맨 먼저 나와야지 계획을 중간에 집어넣거나 맨 마지막에 집으면 안 되겠지? 계획이 맨 먼저 나온 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지문을 여러 개 볼 필요 없어. 순서를 물어보면 계획이 맨 앞에 나와 있느냐? 이걸 먼저 보고 214페이지 2번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라고 했죠. 계획이 맨 앞에 나와 있다. 1, 2번밖에 없어.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웠으면 뭐 해야 돼? 조사를 해야지. 조사를 해야 조사부에 기록하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공 정리하기 앞서서 토지동 정리 결의서라는 걸 만들어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3번 문제는 아까 풀어봤지만 신규 등의 경우 등기부 자체가 없다 해서 3번에 3번이 틀렸다 했지만 나머지를 보세요. 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 요 부분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다시 이원적 공시방법을 잘 보세요. 이원적 공시방법이란 뭐라 했지? 지적소관청에 가면 뭐가 있다? 지적공부 대표 대장이라고 칩시다. 지적공부가 있고 등기소에 가면 뭐가 있다고? 사법부 소속이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적공부 대장에는 뭐가 있어? 사실관계 토지 표시 그 다음에 소유자인 권리관계가 이게 먼저 등록이 된다라겠지. 그 다음에 등기부 표지에도 사실관계 토지 표시 갑구나 을구한 권리관계가 등기가 됐다. 선등록 후 등기 절차로 이어지는 게 이거를 서로 공시 방법이 이원화됐다. 양자는 동일 토지랑 부합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소유자가 토지 대장 A 그럼 등기부도 A로 돼 있어야지.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럼 소유자가 바뀌었다. 어디부터 바꾸는 거야? 권리 변동은 어디? 등기부로 가야지. 소관청이 여기 대전 서구청에 가서 소유자 바뀌었습니다. 대장상 소유자를 바꾸러 왔어요. 라고 왜 바꾸러 왔어? 우리 매매계약 돈 줬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라 그래 그 사람. 그럼 여기로 오지 말고 등기소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소유권 권리 변동이 생기려면 어디 간다고? 등기. 여기가 기준이라고 했잖아. 기준. 그럼 권리 변동이 생겼으면 A가 B한테 매매계약하고 다 대금 다 줬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려고 그래. 어디 가서? 등기소에 가서. 이전 등기에서 등기를 마치면 등기법 6조 2항에 가면 언제? 접수한테 효력이 생겨. 접수한 날에. 그럼 등기부장 소유자 바뀌었네. 근데 서구청에 갔더니 대장상 소유자 안 바뀌었네. 이게 무슨 서로 안 맞네. 왜? 공시방법 이원화돼서. 그래서 이론을 바꾸려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 등 끝나면 지체 없이 뭐라고? 지체 없이 등기가 끝났다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라는 거야. 완료 통지를 해주면 대장 소관청 소유자를 변경 등록해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때 뭘 작성한다고 얘기?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정리해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통지가 와서 정리하려고 봤더니 토지 표시가 이게 안 맞고 있어. 둔산동 10번지 면적 500제곱미터. 근데 여기는 550. 이게 갑자기 안 맞네. 토지 표시가 안 맞으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돼? 토지 표시가 정확하게 일체의 소유자를 바꿔주는데 이 첫째 보세요. 순서 등기 완료 통지했어. 그럼 여기 두 번째 소유자를 변경 등록, 소유자를 변경 등록을 해주려고 봤더니 여기에 문제 생겼다. 토지 표시가 안 맞고 있다는 거야. 그럼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왜? 이게 정확히 맞아야 정리해 주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일단 소유자를 정리 못하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끝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왜? 토지 표시는 어디가 기준이니까? 대장이 기준이니까. 등기부가 안 맞으면 대장의 기준 어디를 바꿔야 돼? 등기부를 바꿔야 돼. 등기부는 모르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정리할 수 없고 앤드 동시에 등기소에 불일치사항 통지 즉 불부합 통지해 주라는 거야. 지금 토지 표시가 안 맞아서
소유 잘 정리 못 하고 있어요라고 뭐 한다 이렇게 불부합 통지를 꼭 해줘라. 알았어요? 그래서 안 맞으면 통지를 해줘라. 그럼 등기소에서는 뭐라고 하냐? 등기관이 등기부에서 이 토지 표시를 바꾸려면 등기법의 기본 원리는 뭐야? 신청주의입니다. 등기관은 출근해서 아침에 문 열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와서 저녁 때까지 놀다 갔습니까? 열심히 이러다 갔습니까? 열심히 이러다 간다고 했지. 등기관이 하는 일은 신청이 있어야 움직이지 신청하지 않으면 안 움직여. 등기법은 그러면 등기관은 자기가 직권을 막 고쳐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소유자한테 빨리 변경등기해. 표제분 1개월 의무가 있으니까 1개월 이내 변경등기 신청하도록 소유자한테 통지했더니 소유자가 1개월에 또 신청하지 않네. 그럼 이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직권으로 변경등기 한다는 거야. 표지앱에서 직권에 의한 변경등기를 해서 이 토지 표시를 일치켜놓다. 대전같이 일치켜놔. 이거 불일치를 제거하고 자 일치했습니다. 일치했어. 그러면 등기 다 끝냈으니까 다시 알려줘야지. 자 표지앱을 다 일치켰어. 등기완료 통지. 또 끝났다고 알려주면 이제 토지 표시가 정확히 일치했으니까 이때 비로소 소유자를 변경등록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요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여러분 읽으면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질문 보세요. 자, 3번에 1번 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가 지역공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여기서 소유자 변경 사실에 따라 통지를 왔는데 토지 표시가 안 맞고 있더라. 그럼 정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등기관에게 관할 등기소에 불법 통지해줘라.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을 알려줘라는 거야. 그래야 등기관이 이걸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이게 과거에 이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한다. 정리하고 통지해라. 정리할 수 없다. 정리할 수 없고 통지해라. 정리 못하고 통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제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해하라. 정리할 수 없고 그 사실을 등기관한테 통지해줘라. 아시겠죠? 1번은 요 의미를 얘기한 것이고 2번처럼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 원래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로 해야 되는데 이때 전제는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했을 때만. 뭐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 등록됐다 그럼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아까 3번 얘기했고요. 틀린 거 신규 등록할 땐 등기부 자체가 없다 이제 등기부를 언급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소관청은 등기부 열람하거나 등기부와 일치한 여부를 조사 확인해야 된다. 이건 다 전부 다 무료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네, 무료로 한다는 얘기죠. 업무 관련해서 등기부를 열람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 보세요. 어디 한번 보시냐면 아까 등록상 정정을 받고 16번 문제 보세요. 지적 정리와 관련된 내용이 이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16번 문제 보시면 자 토지 이동 신청 및 정리에 대한 다음이 좀 틀린 거 1번 합병하고자 하는 두 필지 토지가 다음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때는 1필지 토지 전세권 등에 있는 경우에도 합병 신청할 수 있다. 말이 좀 어색하지만 자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때 다른 아 그 다음이라면 안 되고 합병한 두 필지 토지가 다른 합병 요건을 다른이라는 의미겠지. 다른 합병 요건을 다 충족했다. 그럼 이게 합병 요건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거니까 합병 후에 몇 필지가 되는 거예요? 1필지. 그러니까 1필지 조건이 뭐예요? 6가지. 집원 부여 지역, 집안 연속, 지목 동일. 그다음에 축처, 소유자, 등기 여부가 같다. 이 6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야. 이거 1필지 성립 요건을 갖추고 여기다 이 다른 요건 다 갖췄어. 근데 권리 관계 되는 권리 안 되는 권리. 뭐라고 했어 이게? 임창용이라 했지? 임차권, 창설적 공동 저당, 용의물권. 용의물권 뭐야?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전세권. 요거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권리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그치? 권리관계 나머지 충족은 다 됐다. 다른 요건 갖췄어. 근데 전세권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임창용이잖아. 알았어요? 네. 그래서 1번 다른 합병 요건을 충족하면 1필지 토지에 전세권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합병할 수 있다. 당연히 권리관계 중에 전세권 합병할 수 있어요. 2번도 역시 소유자 주소가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죠. 왜? 소유자 주소가 다르다는 건 어디? 소유자 동일 요건을 충족 못했다는 거야. 소유자 동일이라는 것은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까지 같아야 되고 소유자 주소까지 동일한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적공부 등록상의 토지 이동정리 기업의 내용과 다르게 이건 아까 어디 있었지? 직권정정사유. 그 다음에 임야도의 등록토지가 사실상 형진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할 수 없는 거 이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등록전환 세 가지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경우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에 있어 이게 나오면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5번 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소관청 직권 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했을 때 소관청은 이에 소유된 지적공부 정리 신청 수수료를 소유자한테 징수할 수 있다. 이때 뭘 징수하냐면 측량 비용은 징수할 수 있어. 측량 비용 소유자. 근데 측량 비용도 징수 못하는 게 하나 있었지. 어떤 거? 등록 말소. 등록된 토지 어떻게 했을 때 바다로 들어갔어. 그건 며칠이라고 했지? 이건 90일 내. 언제부터? 말소 통지 받은 날도 90일 내에서. 왜? 소유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 땅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서 누구도 보상 안 해줘요. 내 땅이 서해안 바닷가에 있는데 8,000평이 있었어. 예를 들어 그 중에 난 그 장부상 8,000평 있는 줄 알고 사놨더니만 나중에 통지 와서 항공 촬영해 보니까 3분의 1이 바다로 들어갔네요. 와서 말소 신청하세요. 통지 와서 8,000평에 3분의 1 들어갔어. 그럼 그건 얼마? 그건 3,000평 가까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소유자가 기분이 좋아요? 기분 나빠요? 자기 땅이 없어졌어. 아무도 보상 안 해줘. 국가가 보상 안 해줘. 그거는 바다로 들어갔을 땐 국가가 책임 안 져요. 그러면 소유자 지금 괴롭다 했잖아.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술 먹으라 했지? 그래서 30일 더 준다 했어. 그래서 90일이라 했지. 이것만 등록만. 근데 겨우 한 달 동안 술 먹고 마음 좀 굳힐라 했더니 측량비용 몇천만 원 내놔. 그럼 어떻게 돼? 난리 나지. 일체 비용 징수 않는다 했잖아. 등록 말소의 경우 일체 비용 징수 않는다. 이때 어떤 비용을 징수하는 거냐면 측량비용을 내라는 거야. 신규 등록했어. 내 땅이 생겼는데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 국가 직권 등록해 놨어. 그럼 측량비용을 어떻게 해야 돼? 소유자한테 징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그 얘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일, 7일 문제 19번 대표적으로 하나 딱 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계속 반복되는 문제는 다 이런 내용이야. 다음은 소관청이 소유자한테 지적지 등 지적 정리 등을 통지한 시기에 관한 내용인데 가로에 들어갈 사람 옳은 거 토지 표시관 변경 등이 필요 없다. 여기 등기가 필요 없어. 그때 어떻게 들어가겠어? 7일 언제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에 알려주면 되고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면 언제 등기 완료 통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자, 15일 7일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등기 완료 통지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누가 접수한 거야? 등기소에서 등기를 접수한 게 아니고 등기 끝나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이 접수한 날부터 15일 내에 소유자한테 알려주라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누가 접수했다고? 소관청에서. 즉 시장군수청장이 이 관공서는 문서를 접수하면 접수한 날이 나와요. 딱 접수번호가 찍혀버려. 언제 접수했다? 몇 시에 접수했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지적 소관청이 접수하는 것인데 이 15일 7일 이거 7일 15일 이것만 나오다 갑자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이 접수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접수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등기는 당연히 끝난 거고 끝나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이 접수한 거예요. 그래서 19번에 1번 7일 15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숫자를 바꿔서 설명 나온 게 여러 번 나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20번 문제 보세요. 자,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소관청은 토지 이동 있을 때 뭘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지번 변경할 때 지적공부 정리해 줍니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으면 새로 작성하면 되고 3번 지문처럼 토지 표시 변경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소관청은 지체 없이 등기 촉탁해라. 뭘 빼고? 신규 등록을 빼고 토지동 사유 중 유일하게 신규 등록을 빼고 다 등기 촉탁해야 됩니다. 자, 소관청 공무원이 이런 지적공부와 등기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 열람하거나 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때 다 수수료는 무료로 봅니다. 업무 관련해서 보기 때문에 5번처럼 소관청이 지적정리한 때는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지적정리하면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그때 여기서 소유자 주거소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하겠지? 일간신문, 시군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통지인거를 보겠다 했지? 근데 거기다 일간신문 맞지만 시도 공보. 굉장히 얄팍하죠? 예를 들어서 저 지방 아산시에 근무하는 저 사는 주민이 갑자기 충남 도청으로 가서 공보를 본다든가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은 광역시 그 내용에
기초자치단체 있는 사람 자기들 관할구역을 주로 보지. 근데 멀리 외국 저기 산속에 도망가 있어. 그래도 뭘 본다? 전국에 딴 데가 있어도 일간신문을 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상태만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일간신문이나 시군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면 통지된 거로 간주해버리겠다. 본인이 안 해줬어도.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촉탁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 보겠는데 24번부터 바로 이런 내용, 등기촉탁 순서상으로 보면 여기를 또 거꾸로 뒤로 바꿔 이걸 물어보면 등기촉탁. 자, 소관청이 지적적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등기 촉탁해야 할 경우가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라고 했을 때 24번, 5번, 6번이 다 똑같은 문제야. 자, 언제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했지? 토지용 사유 중 유일하게 신규 등록을 계속 물어보는 거 계속. 근데 이제 24번은 등기 촉탁하는 게 해당하지 않는 거 1번인데 공유수면 매립법에 준공된 토지를 신규 등록했다. 25번도 등기 촉탁하는 경우 아닌 거 신규 등록이다. 26번도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거 역시 신규 등록을 차지해야 돼. 그 뭐야, 4번밖에 없잖아. 계속 이런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만 알면 신규 등록이 뭐, 등기촉탁 개념을 알면 토지 표시를 대장과 지역 공간 일치시키기 위해서 소관청에 등기를 해주는 걸 등기촉탁이라고 했는데 일치할 등기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촉탁할 이유가 없는 거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 같은 문제예요. 24, 5, 6번은. 그 다음에 마지막 27번 하나 더 보고 이제 여기 토지등록 문제를 정리합니다. 틀린 걸 찾으라겠네요.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건 아까 뭐라 했지? 여기 분할할 때 의무하는 거. 여기 분할해서 60일 내 분할 신청 의무. 일필지 일부 형질 변경이란 용도 변경. 이때 분할 신청서와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내라 했지. 2번. 소관청은 지적공부 등록상에 토지 이동정리 결세 내용과 다르게 이건 어디에 들어가 있어? 아까 등록상 정정 중에 직권정정 사유 여기서 다 봤던 거죠. 다르게 잘못해요. 그 다음에 3번 소관청은 소유자 변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뭘 작성한다? 여기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4번 소관청은 토지동 신규 등을 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 변경한 등기가 필요할 경우는 지체 없이 등기 촉탁. 아까 등기 촉탁은 신규 빼고 지체 없이 해라. 그다음 5번 소관청 토지에 따라 토지 표시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내. 15일 7일 계속 나온다 했지? 15일 7일. 이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막 섞어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좀 알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정리하고 이제 요 토지이동 끝냅니다. 토지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나 변경 말소한 사유를 말하고 종목을 물어보면 이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특례. 이게 전부 다 토지이동에 들어가는 것이고 소유자 변경이나 토지 등급 변경, 개별 공시가 변경, 토지이동이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토지 신청권자 누구냐? 소유자가 원칙인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대위 신청권자, 대신할 수 있는 사람, 국공사채 네 가지 기억해 주라고 했어요. 단순 점유자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농경지, 대리경작자, 임차권자, 주차장부지 관리인 이런 사람은 대위권이 없다 했고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자는 소유자를 대위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는 신청권이 없이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권이 있다 했어요. 아까 했던 거 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시고 그럼 토지 이동이 있다면 이걸 끝나는 게 아니야. 이미 등록됐는데 변동이 생겼으니까 지적공부 정리해야 되겠다. 토지 표시에 대한 뭘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해서 소유자 변동이 생기면 뭘 작성한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정리해주면 되는데 토지 표시는 출발이 지적공부야. 그러니까 여기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등기부 또 바꿔야 돼. 그러니까 뭐로 이어진다? 등기 촉탁 절차.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이 뭐라고? 토지 표시를 대장과 등기부관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국가인 지적 소관청이 등기를 해주는 걸 촉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촉탁을 하지 않는 건 유일하게 신규 등록, 토지 이동 사유 중 신규 등록, 소유자 정리에서는 당연히 이건 토지 표시도 아니거니와 등기부가 먼저 바뀌었어. 그러니까 다시 등기 바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촉탁했으면 등기를 바꾸는 사실 소유자가 모르고 있잖아. 알려줘야 돼. 지적 정리 통지.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거야. 왜 알려준다? 몰라서. 왜 몰라? 스스로 신청하지 않아서. 왜 안 했어? 직권했거나 대위권자였거나 사업시행자였거나 촉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촉탁 사유, 여기 소유자 통지 사유를 물어볼 때 스스로 신청했을 땐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걸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있는데 지번 변경 누가 했느냐?
소관청이 집권하는 거야. 소유자 스스로 내가 이 대전 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집은 좀 다 바꿔야 되겠다. 토지 소유자 무슨 재주로 바꿔? 지가 신청권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하는 거야? 소관청이. 집원이 변동됐어. 소유자들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자기가 하는 순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줘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근데 내가 지목변경 신청했어 내 토지. 본인이 알아 몰라? 본인이 신청해서 당연히 아는 거지. 알려줘 안 알려줘? 통지할 필요가 없지. 자기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문제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여러분 보면 원리를 알면 그냥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 알면 끝나는 거야. 이해를 하면 간단한데 이해 못하면 아 이것도 암기됩니까? 도대체 원리를 개념을 알면 자동으로 떨어지는 게 원리를 알면 자동으로 떨어지는 게 수두룩하단 말이야. 그냥 물론 15일 7 이런 숫자는 알아야 되지. 며칠 이건 암기해야 되지. 등기 필요하다면 15일 필요 없다면 7일 요 정도는 기억해 줘야 되는데 그거 원리 왜 알려주는지 왜 촉탁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 자 지적측량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두 문제. 우린 두 문제 알기 위해서 너무 엄청나게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야. 이것도 이제 측량도 그렇다고 해서 지적 측량을 한번 현장에 다니면서 우리 배워보자 그럴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측량 기술자가 될 것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로서 아래 소양정 측량할 때는 어디로 갈까 이런 거 정도 알면 되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럼 최소한 중개사 공부했으면 누구한테 측량 의뢰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측량은 반드시 뭐만 시험법이다? 지적 측량만. 즉 공공 측량, 수로 측량, 일반 측량 뭐 이런 건 시험법이 아니고 측량이 종류가 다섯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뭐다? 지적 측량만 시험법이라는 거예요. 앞에 지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지. 그럼 지적 측량 개념을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지적이 뭐야? 토지를 등록하는 거니까. 이 토지를 어디다 등록한다는 거죠? 지적 공부에. 토지를 어디다? 지적 공부에. 여기다가 뭐 한다고? 등록을 한다는 거야. 등록을 하려면 어떤 걸 등록한다는 거야?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여섯 가지 있는데 즉 소재, 지번, 지목은 이건 측량할 필요 없지만 경계, 좌표, 면적 재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 경계란 용어정에서 뭐라고 했지? 경계점과는 직선연결 선 어디에 있어? 도면 위에. 좌표는 이번 법에서는 용어정에서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평면, 직각, 종행, 선수치라고 했었어요.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야. 도면 산출한 거. 이런 것을 여기에 등록하려면 재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한다는 거야? 재본다. 측량한다. 이게 바로 측량. 지적 측량. 등록하기 위해서. 근데 이 한 번 등록했던 경계나 좌표는 땅 위에 거꾸로 표시를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거. 여기에 뭐 한다? 이거 복원시킨다. 이 복원시킬 때도 어떻게 한다? 재봐야 한다는 거 이거. 알았어요? 경계란 땅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도면에 등록된 선인데 이게 지상이 어딘지 알 수 없어. 땅에다 선을 걸어놨더니 이번 비 한번 소나기 온 게 다 없어져 버렸네. 어떻게 알아 그거? 그건 경계의 개념이 아니야. 경계는 뭐라고? 경계점과를 직선 연결한 선으로서 이 도면에 등록돼 있단 말이야. 누가 가지고 있지? 국가가. 분쟁이 생기면 땅에 표시해달라고 해야 돼.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지적 측량을 해야 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경계본 측량. 대부분의 측량은 등록을 위한 측량이야. 근데 이 복원한 쪼랑이 두 개 있어요. 경계본 측량. 이걸 경계본, 이 경계 측량이라 했을 때 이걸 말합니다. 또 어떤 건물이 자기 땅 경계 넘어왔다 뭐 싸움이 생겨. 이때는 현황 측량이라는 게 지적 현황 측량. 현황 측량. 이 현황 측량은 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하는 걸 말하고 이 두 가지는 등록하기 위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때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다음 중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복현. 이 두 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복현. 그 다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누가 측량하느냐? 당연히 측량,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한다 했지. 지적 측량 수행자. 이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등록된 지적 측량 업자를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그래. 수행자. 일반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다 해. 예, 과거 지적공사라는 곳을. 그런데 이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하면 수행자가 측량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 놓냐면 결과물. 이걸 측량 성과라고 그래. 측량 성과를 결정해. 그럼 이 측량 성과를 국가 관련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 그냥 안 해줘요. 너희들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보자. 검사 측량. 검사를 해서 정확한지를 한번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확인했더니 정확성이 있더라.
자, 정확성이 있어 그럼 등록해 준다는 거야. 정확성이 없으면 등록 안 하겠죠. 그래서 지역신양 수행자가 할 수 없는 걸 물어보면 너들 검사청량 못 한다는 거야. 검사청량 누가 하는 거니까 수행자 일꾼한테 맡겼으면 국가가 하는 거야. 그래서 원칙은 누가 한다? 원칙은 소관청에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하는 게 뭐냐? 기초측량조 지역 삼각측량성과 일정 면적규모 이상의 지역 확정측량성과. 이 지역 확정측량은 어떤 말하고 연결됐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그렇죠? 지역 확정측량. 그래서 시, 구지역이냐 군지역에 따라 면적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 일정 규모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 구별이 없다 이제 생긴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 등이 하고 나머지 전부 다 누가 하는 것이야? 소관청.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원래 수행자가 못하는 것 중에서 지역신양 기본 개념 중에서 토지를 지역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보관할 목적으로 요 각 필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측량이라고 했는데 용어 정의에 가면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느냐. 자, 지적 재조사 측량과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는 지적 확정 측량 이걸 포함하도록 이렇게 용어 정의들. 지적 재조사 측량과 지적 확정 측량을 포함한다. 그럼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는 게 뭐냐. 현재 우리나라 토지는 일제시대 1910년 한일합방되고 일본이 동경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전국의 토지를 측량했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 장비로 보면 안 맞는 것도 많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지적 불부합지라고 그래.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다시 측량해야 돼. 현대적 장비를 가지고 새로운 기준점을 가지고. 그러려면 측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 된다? 비용이 나와야 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럼 어디서 나올 거예요? 세금을 가지고 해야 돼. 즉 국회에서 예산 편성을 해줘야 돼. 예산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냥 아무데나 예산 주는 게 아니야. 법률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 법률이 만들어져야 예산이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어. 이에 따라 매년 예산을 배정해서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재조사 측량은 토지를 국가 등록하기 위한 거니까 소유자들이 나 좀 내 땅 재조사 주세요 할 수 있어 없어? 소유자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야. 따라서 수행자에게 토지 소유자가 의뢰할 수 있는 측량을 물어봤을 때 원래 검사 측량은 수행자 원래 못하는 거야. 근데 또 무엇도 못한다? 재조사 측량은 소유자가 의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자, 수행자 지역 측량 수행자가 할 수 없는 거 나오면 항상 지역 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 이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재검 이때 재조사 측량은 어떤 개념이냐? 토지 소유자가 수행자에 의뢰할 수 없다는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검사 측량은 원래 국가에 될 거 얘들한테 맡겨놨으니까 국가는 얘들이 한 걸 확인해봐야 되겠다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수행자 네가 측량해서 검사 네가 해라 이렇게 못 한다는 거야. 여러분이 우리 집안 인테리어를 오늘 공사로 맡겼어. 학원 가 있더니 전화가 왔네. 공사 끝났으니까 제가 검사하고 갈까요? 이렇게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공사업자가 제가 검사해놓고 갈게요.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시킨 발주원 당신이 확인해주고 끝냈다고 얘기해주면 내가 비용 청구하겠다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는 수행자가 지가 검사한다는 못한다는 거야. 이걸 원래 맡긴 국가가 하는 건데 누가? 소관청이. 알았어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 지적 측량은 총 13가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는 뭐라는 거야? 복현 등록하기 위한 측량 아니니까 이 두 가지는 검사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경계본 측량, 현황 측량. 알았어요? 자, 이것만 알아도 지적 측량.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등록 위한 측량이 최초로 지적 공부와 관련해서 멸실됐을 때 복구 측량,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등록 말소 측량, 오늘 배웠던 축척 변경 측량,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측량,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뭐라고? 지적 확정 측량. 이건 좀 중요하니까 여기 밑에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검사 측량. 그 다음에 뭐 여기 없는 것 중에 기초 측량이 있어. 이 기초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거야. 지적 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했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호주점, 지적 도근점. 이거 설치하기 위한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는 게 있고 여기 복현이 경계보원 측량과 현황 측량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경계보원 측량과 현황 측량. 자, 이 두 가지는 일단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개념은 도시개발 사업 실시하고 경계점 좌표 등부에 토지를 등록하게 해서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 세트맨을 남겨라겠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부 처음부터 계속 얘기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검사 측량 누가 못한다? 수행자 얘가 못한다. 검사 측량.
그다음 기초 측량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거. 측량을 크게 구분하면 이렇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나눠져요. 그럼 무엇이 기초 측량이냐? 기준점 설치하는 거. 나머지는 다 뭐냐? 다 세부 측량이야. 알았어요?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나눠진다는 것이고, 이건 지역 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측량. 요게 바로 13가지 뭐라는 거야? 이게 지역 측량이라는 거야. 이거 빼놓고는 지역 측량이 아니에요. 13가지만이 지역 측량이야. 여기서 언급한 거 빼놓고는 이건 지역 측량 아니라는 얘기야. 알았어요? 내가 집 짓려고 측량해서 그건 뭐야? 지역 측량이 아니지. 지금 지적금이 등록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지장에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 측량이 아니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 측량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또 가장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나온 게 뭐야? 합병은 뭐 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는다. 가장 기초적인 문제. 합병은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결정했지만 측량하지 않았다. 그치? 또 어떤 거? 지목 변경. 이건 경계 좌표 면적 아무 상관이 없어. 용도만 바꾼 거니까. 이런 거는 문제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 거리가 되려면 최소한 이런 개념 들어와서. 알았지? 그러니까 이 합병이나 지목병이 나왔다. 이런 거는 공부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막 보라고 내놓은 문제고, 공부한 사람들한테 요 정도 들어가서 문제 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이런 게 전형적으로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제예요. 자, 1번 보세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누구에게? 수행자한테 측량을 의뢰를 하고, 지적 측량 크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이렇게 나눠 2대 구분하면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나눠진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검사 측량을 제외한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의뢰의 사유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서 누구한테? 수행자한테 내면 되고, 수행자는 기간 일자 수수 정은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원칙적으로 소관청에 냅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 합병. 또는 합병 측량하지 않는다 그치? 이건 공부 안 한 사람들을 위한 문제예요. 솔직히 2번도 역시 공부 안 한 사람. 그래서 5번이면 지목은 측량 관련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이런 거 볼 것도 없는 문제고, 그나마 최근에 26회 나온 3번처럼 이건 용어정에서 배웠던 문제 보세요. 지적 측량할 대상은 틀린 거. 1번 지적 재조사 측량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지적 재조사 측량 있지. 지적 측량. 2번 수행자 실시한 성과에 대해 소관청이 검사합니다. 이걸 뭐라고? 여기 검사 측량. 검사 측량 있지? 지적 측량에 들어가 있죠. 3번 연속 지적도. 연속 지적도란 뭐라고 했지? 측량하지 않고. 연속 지적도란 용어정의 연속 지적도란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전사된 도면 파일을 연결 작성한 도면으로서 지적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그치? 지적 측량 자체가 아니야 연속. 그다음 4번 지상 건축물 등 현황 밑줄, 현황을 도면에 등등 경계와 대비 밑줄, 이게 뭐라? 지적 현황 측량. 지적 측량에 들어가 있지? 지적 현황 측량은 뭐라고? 검사 측량 대상은 아니야. 알았어요? 항상 복현하면 검사 측량 대상이다. 암기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 경계원 측량과 현황 측량 두 가지. 5번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에 대한 정비 사업 시행 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이거 뭐야? 도시 개발 사업 등 나오면 뭐라고? 지적 확 여기 지적 확정 측량. 도시 개발 사업 등 속에 다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지적 확정 측량. 그래서 지적 측량에 언급되는 건 13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가지. 알았어요? 요것만이 지적 측량이야. 알았습니까? 그중에 요 빨간 게 쓴 거 요걸 좀 잘 알아두란 말이야. 물어보면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요 밑에 걸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하나 더 보세요. 5번 문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28에 나왔던 거죠. 자,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거. 1번 뭐냐? 바다로 됐어. 그럼 뭐야? 등록 말소 측량. 여기 지적 측량 중 등록 말소 측량. 그 다음에 토지를 등록 전환할 때 이게 뭐야? 등록 전환 측량. 지적 측량이지? 세 번째, 지적금의 등록을 정정할 때 등록상 정정 측량.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그건 뭐야?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지적 측량, 이걸 재조사 측량인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건 주의할 게 있다 있지? 누가 하는 거야?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다. 누가? 소유자가 지적 재조사. 누가 하는 거야? 국가가 의뢰하는 거야. 국가가. 소유자는 재조사 측량을 의뢰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전국에 있는 토지를 재조사하겠습니다. 말이 되겠어? 국가가 시행하는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의뢰 못한다는 얘기예요.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나왔다는 걸 사실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측량 절차와 측량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림 그려준 거 수업 시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적 측량 절차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절차를 잘 생각을 하겠지. 원래 국가는 측량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직접 안 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측량을 의뢰하고자 할 땐 소관청 직접 오면 안 된다는 거야. 지적 소관청은 감독기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측량하기 위해서 전문기를 중간에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뭐야? 지적 측량 수행자라 했지. 지적 측량 수행자. 이 수행자는 누구라 하겠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등록된 지적 측량 업자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 수행자. 수행자 알았어요? 그럼 측량 의뢰할 때 누구한테 가라는 거야? 여기로 가라는 거. 여기로. 여기에 의뢰해라. 의뢰할 때 수수료를 현금 납부해야 돼. 측량 수수료를 현금 납부하고. 그러면 수행자는 의뢰 받으면 다음 날까지 이길까지 뭐 다음 날 이길 다음 날까지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소관청에 냅니다. 이것은 얘들이 상주한다. 즉 이 시청이나 군청에 항상 상주 출장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획서를 써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이 다음 날까지라는 것도 여러 번 나왔어. 원칙적으로 소관청에 내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 파일, 측량 준비한 다음에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뭘 작성한다? 측량 성과를 결정해. 이 성과 누가 하는 거야? 수행자가. 그럼 이 성과를 가지고 가서 정확하게 했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검사를 의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소관청은 수행자가 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무슨 방법? 다른 방법으로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똑같은 방법으로 오류에 빠지니까. 알았어요? 검사할 땐 다른 방법으로 검사해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특히 주의할 게, 이거 경계보험 측량할 땐 등록 당시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돼. 왜? 등록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다른 방법 쓰면 그 위치 못 찾아가니까. 알았어요? 경계보험 측량은 등록 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 검사 측량은 수행자와 다른 방법으로. 알았어요? 그래야 수행자가 한 측량이 오류가 있는지 찾아낸단 말이야. 그래서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뭘 준다? 성과도를 발급해줘. 누구한테 성과도를 발급한다는 거야? 수행자에게. 그럼 수행자는 의뢰한테 지체 없이 발급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그림을 잘 이해하란 말이에요. 자, 토지 소유자 등이 소관청에 직접 측량을 의뢰할 수 없고 소관청에서 성과도를 직접 소유자한테 주질 않아요. 누굴 통해서? 수행자를 통해서 움직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림을 벌써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그래야 답이 보여요. 알았어요? 이 구조를 벌써 딱 넣고 나서 이해를 하고 나서 문제를 읽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보여. 근데 막 중구난방으로 읽으면 어디가 틀렸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뭐라고 하겠어요? 측량 기간 문제라고 하겠지? 자, 측량 기간은 며칠이라고 하겠어요? 측량 기간과 검사에 법정됐다고 했어요. 법정. 그래서 원칙적, 일반적인 거지. 원칙적으로 측량 기간 며칠? 5일. 검사 며칠? 4일. 그래서 항상 5일을 신경 쓰라고 했지. 5일. 5일. 5. 5가 안정된 숫자잖아. 4나 6보다는. 5. 그래서 5일장 여전히 있죠. 농경사에서 5일마다 한 번씩 사람 봐야 돼.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잖아. 5일. 기본이 5일이야. 근데 검사 측량이 현장에 안 나가잖아. 좀 줄어 4일. 근데 측량하려면 땅 위에 뭐가 있냐면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돼. 기준점. 기준점이 없을 땐 기준점 표지를 설치해야 돼. 설치하려면 기간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늘어나야지. 자, 밥 올 때 얼마 걸린다고? 30분이면 됩니다. 근데 밥을 하면 밥솥이 없네. 애들이 엿 사 먹었어. 밥솥 사러 갔다 올게. 갔다 올 때 1시간 소요됐어. 그럼 어떻게 30분에 밥 먹겠어? 그래서 기준 원래 측량 기간 5일, 검사인 4일인데 기준점이 설치됐거나 기준점 새로 설치 안 하면 이대로 따라가면 돼. 근데 보니까 현장에 가면 기준점이 없어 인근에. 그럼 기준점 또 설치해야 돼. 기간이 더. 이 기준점 설치한 측량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초 측량을 통해서 기준점을 설치해야 되는데 기준점이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 달라져. 이건 15점까지 15개. 15점 이하는 4일을 준단 말이야. 근데 15점을 초과해. 초과할 때는 요 기본 4일에다 초과하는 매 네 점마다 하루씩 가산하라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이게 나왔어. 444. 4일에다가 4일 초과할 때 4점씩 가산하라.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하라. 요거에 작년에 가로 안에 넣으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 종전엔 뭐가 나오느냐? 요거 그 직전 또 뭐가 나오냐? 요거 세 번째 이거. 이런 거와 달리 당사자 합의로 별도로 따로 기한을 정했으면 요 기한 따르되 전체 기한을 4등분해서 그 기한 중 4분의 3을 측량 기한으로 쓰고 4분의 1을 검사로 써라 이렇게 했더니
그 요 직전에 뭐가 나와서 40일로 정, 합의로 40일 정했다는 거. 그럼 어떻게 30일을 측량한 기간 10일을 검사. 그 직전에 그럼 20일 정했다고 나왔어. 그럼 어떻게 15일을 측량한 기간 5일을 검사해. 장난하는 겁니까 이거 좀. 다시 한번 요 기본 그전에 조문 그대로 나왔어. 그대로 5일 4일 15점 초과 4일이다. 4일을 초과하는 매 네 점마다 하나씩 가산. 그다음에 합의를 할 땐 4분의 3, 4분의 1, 5분의 2, 5분의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가. 낼 게 혼합 없는 거 없는 거야. 낼 게 계산 문제입니까 이게 겨우. 자 보세요. 5, 4, 15, 4 초과한 네 점마다 하루 4분의 3, 4분의 1 항상 기억하세요. 요까지. 자 그럼 한번 절차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세요.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의뢰에서 사유를 증명한 서류 첨부. 누구한테 낸다 여기? 누구한테? 수행자한테 대라겠지. 수행자 의뢰 받으면 기간 일자 수수정을 수행 계획서를 지체 없이 하겠어요. 이게 다음 날까지. 다음 날까지라 했지. 측량 기간 며칠이 여기 5일. 검사 며칠 4일. 그다음에 기준점을 설치했을 때는 15점 이하일 땐 4일을 주고 15점을 초과할 땐 요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한 매 4점마다 하루씩 가산을 하겠어. 4점마다 하루씩 가산. 그다음에 의뢰인과 합의로 따로 정했으면 그 기간 따르는데 전체 4분의 3을 측량 기간 4분의 1 검사 기간 계속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 문제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7번 문제도 잠깐 보세요. 자, 1번 보세요.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검사 측량을 제외하고 측량을 의뢰할 필요가 있을 때 수행자 또는 소관측. 여기 소관측이 직접 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지. 누구한테 가요? 수행자한테. 그림을 잘 이해하면 답이 틀린데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다음 8번 문제 보세요. 간단한 거니까 체크만한 겁니다. 지역 측량 수행자 측량 의뢰 받은 2번 지문 보세요. 기간 일자 수수 등을 적은 지역 측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내는 게 원칙이라고? 소관청에. 이런 데를 바꾸는 게 어딜 바꾸는 날 잘 보시면 돼. 이게 절차를 딱 보면서 아 수행자한테 소관청도 붙고 여기에 다음 날인데 지체 없이라고 쓴다든가 이걸 시 도시사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들이 측량 의뢰할 땐 수행자한테 의뢰해라. 그럼 수행자 다음 날 계획서를 내라. 그다음에 수행자 측량해서 성과를 결정해라. 가지고 검사를 맡아라. 그러면 정확하면 성과들 누구한테 준다? 수행자한테. 수행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요 기본 구조를 틀을 벌써 딱 잡아놓으면 뭐 이거 봐봐야 막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233페이지에 9번 문제. 자 이게 구체적으로 16점 설치했대요. 경계본 측량을 했는데 16점 설치했는데 지금 무엇을 물어봤어? 측량 기간. 요걸 물어. 여기 측량 요걸 물어봤어. 그러면 자 측량 기본이 며칠이야? 5일인데 기준점 설치했다겠네? 몇 점 설치했다겠어? 16점. 그럼 어디까지가? 15점까지 기본 4일이라 했잖아. 4일에다 초과가 됐나 안 됐나 보니까 한 점이 초과됐네. 초과한 4점까지마다 즉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까지 다 며칠 가산하고 하루를 가산하는 얘기야. 그 얘기는 항상 계산할 때는 15점 초과한 게 한 점이 무조건 4로 나눠서 네 점까지마다 이게 1이 안 되면 무조건 1로 올려. 그럼 0.25잖아. 그럼 뭐야? 하루. 4분의 1인 며칠이 하루지. 1로 계산할 때. 전에 그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자 오늘 여기 전기가 고장나서 업자 불렀어. 하루 일당이 5만 원 주에 온다고 해서 이거 고치는데 10초 걸렸어. 그럼 5만 원 가지고 24시간 부초로 나눠 가지고 딱 주고 말을까? 일당을 받으면 5만 원 주고 고치는 거야. 일로 계산할 땐 0.251은 며칠이라고? 하루야. 소수 0.001이 나와도 며칠이야? 하루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 계산할 때 이렇게 16점이 간단했지만 만약 여기서 만약 이게 37점을 설치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야? 15점까지니까 이거 빼봐. 15점 며칠이니까 4일 추가된 기간이니까 그럼 몇 개 오버됐어요? 예? 둘. 22점이지. 초과할 때 몇 점마다? 4점마다. 그럼 뭐야? 4, 5, 20? 5.5입니까? 4, 50. 이렇게 나오죠. 그럼 며칠이야 이거? 6일이라는 얘기야. 6일. 올리라는 거야. 소점이 나면 무조건 올린다는 얘기야. 그럼 며칠이야? 10일이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야. 소점이 나오면 그럼 여기서 아까 여기 한 1점이 초과되니까 4점까지만 하루를 가산한다니까 며칠을 가산해야 돼. 여기 4일에다가 하루 가산된 거지. 그럼 총 며칠이야? 5일이지. 그럼 보세요. 기준점 설치하는데 5일이 걸렸어. 원래 측량기간 원칙기간이 5일이야. 그럼 총 며칠 걸린다는 거야? 10일 걸린다는 거지. 자, 밥 오는데 5일 걸렸어. 밥솥 사오는데 또 5일 걸렸어. 총 얼마 걸렸다는 거야?
10일 걸렸다는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자, 원칙적인 기간에다가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걸 가산시키면 된다는 얘기. 가산. 아시겠죠? 그러니까 9번에 3번이 정답이 된 거고, 넘어가서 다 똑같은 게 나오니까 자, 기간에 관련된 거는 작년 문제 하나만 더 보고, 어디 보냐면 15번 문제 보세요. 15번 문제. 작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역 측량 기간 및 검사에 관한 설명 과론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 합의로 정한 경우는 제외시키고 측량 기간 5일로 하며 검사인 4일로 한다.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및 검사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며칠이라고요? 4일. 4일에다가 요 4일을 초과하는 매 네 점마다 하루씩 가산해라 알겠지. 그래서 15점 이하는 4일, 15점을 초과할 경우는 이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네 점마다 1일씩 가산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뭐라고 이렇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말이 어렵다고지. 이걸 뭐라고 읽어? 4라고 읽을까? 4시라고 읽을까? 4점마다가 맞을까? 4점마다가 맞을까? 경우에 따라 우리 외국인들이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갑자기 1, 2, 3, 4 이렇게 나가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4일에다가 4점마다 이렇게 예, 그 숫자를 좀 이해하시고, 이게 바로 17번 출제 때 문제 계속 반복이 먹는 거예요. 17번 문제 이거 그냥 다 기출문제입니다. 보세요. 전체 다 묶어 봤죠.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은 4일. 다만 기준점을 설치했을 때 어떻다?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땐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과 수행자 합의로 따로 정했다면 그 기간 따로 돼. 전체 기간 중 얼마?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 검사기간.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이 문제 일부 따다 먹고 일부 숫자 한번 넣어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 이상 뭐 그 문제 제가 반복하지 않겠고 여러분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으로 믿고, 또 모르면 질문하시면 돼. 질문하시는데 이게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했으니까 어려울 건 아닐 겁니다. 그다음 어디 보냐면 19번 문제 보세요.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19번에 보면 다음 중 뭐라고 나왔지?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거. 그럼 여기 검사 측량 대상 아닌 거 뭐라고 했을까? 검사 측량 대상 아닌 거 뭐라고? 복현. 두 가지 기억하라 그랬지. 뭐라고? 복현. 복이 뭐야? 경계본 측량. 현이 뭐야? 현황 측량. 이 두 가지는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니니까 검사 측량할 필요가 없다. 국가가. 복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차지해야 돼, 정답에. 그러면 19번에 복현이 있어 없어? 있지. 2번이 정답이잖아. 됐고요.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에 관련돼서는 22번. 이거 아까 지적 기준점 관련된 걸 간단히 설명합니다. 지적 기준점은 지적 측량하려면 땅 위에, 토지 위에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어야 돼. 근데 기준점 몇 개 있다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이 이게 점 간 간격이 달라요. 삼각점은 2에서 5km마다 하나씩 설치하고 이건 1에서 3km마다. 이것은 50에서 300m마다 설치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간격이 넓고 그다음 조밀하게 설치됐어. 그러면 여기 도면에 삼각점 이렇게 십자가 3mm 원 안에, 이건 3mm 원 안에 음영 검게 칠해놨고 이건 2mm 조그만 이렇게 원으로 표시한다 했지. 도면에 표시할 때 우리가 기준점이라고 했을 때 지적 기준점 요 지적 기준점이 종류가 이런데, 이 기준점 표지라는 것은 토지 위에 설치된 시설물. 그러면 기준점 성과라는 것은 이 표지 설치된 위치를 도면에 그려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기준점 성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적 삼각점 성과는 누가 관리하느냐? 삼각점 성과는 이것은 누가? 시도지사 관리하고, 이 두 가지는 지적 소관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지적 삼각 보조점과 도근점 성과는 소관청이 관리한다. 그러면 시도지사 관리하는 삼각점 성과를 등본 청구하거나 열람 청구해서 그걸 보고 싶어. 그럼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여기 열람이나 등본 청구, 열람. 헐, 누구한테 가야 돼? 시도지사한테 가야 되는데, 물론 이게 전사됐다 보니까 누구도 된다? 소관청도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거는 누구야? 시도에 관리하지 않아. 그러니까 누구 하는 거야 이건? 소관청. 요 구조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지역 삼각점
지역 삼각 보조점, 지역 도근점. 표지라고 썼을 땐 땅 위에 설치한 시설물. 성과는 도면에 그려놓은 걸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20 몇 번 볼까? 24번을 보겠습니다. 지적 기준점 표지 설치 관리에 관한 설명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요. 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 기준점 표지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망실 없어졌거나 훼손된 측량 기준점표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으면 폐기할 수 있습니다. 지적 측량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 교부 바꾸자 하는 자는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신청하라? 시도지사나 소관청.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과 도근점 성과에 대한 누구한테? 소관청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역 소관청이 관리하는 기준점 표지가 망실 훼손됐을 때 소관청 이를 재설치하거나 보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삼각 지적 삼각점이 지역 삼각 보조점 성과는 시도지사.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 지역 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 관리하고 지역 삼각 보조점과 도근점은 소관청이 관리한다 했지? 이 부분 잘못했죠? 예.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적위원회와 관련된 것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적위원회는 측량에 대한 분 조금만 더 할게요. 한 10분 안에 끝납니다. 여러분들 저녁반들 조금 늦어도 지적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마지막에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 적부심사라고 하는데,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자 지적 측량에 대해서 다툼이 생겼어. 다툼 분쟁이 생겼어. 원래 분쟁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될까? 법원에 가야 되는데 법원에 가봤더니 판사들이 뭐라고 한다는 거야? 우리는 측량을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니까 가봐야 소용이 없어. 이걸 해결하려니까 뭘 만들어놨다? 전문기구인 지적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위원회가 두 개 있지. 아까 뭐 축척변경위원회, 이건 임시기구라 했지. 지적위원회는 상설기구야. 상설기구. 그래서 각 시도마다 지방지적위원회를 만들었고, 국토교통부에 뭘 만들었다?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다는 거야. 중앙지적위원회 구성이나 회의 절차 똑같아.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중앙지적위원회 있다. 이 지방지적위원회 하는 일은 측량 적부심사 하나밖에 안 해. 근데 중앙지적위원회는 측량 적부 재심사 2심 1심 이거 2회다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요. 지적 측량 기술자 징계라든가 측량 기술 연구 개발이라든가 또는 지적 관련 정책 업무 개선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기술자 업무 정지나 징계 요구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방지역에 한 일은 측량 적부심사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그러면 종래 이거 중앙 이걸 많이 물어보다가 이걸 최근에 이것도 몇 번 물어봤으니까 하는 걸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적위원회 인원수는 중앙지방 똑같아. 인원수는 5명 이상 10명이야 인원. 여기서 위원장은 당연직 공무원들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다. 요 사람을 빼놓고 나머지 전문가 중에 위촉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정육수 과반 출석 회의 과반 찬성 의결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해라. 일시장소 안건 서면 통지한다. 이건 똑같아. 그러면 측량 분쟁이 생길 때 적부심사 어떻게 하느냐?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 하겠어요? 토지 소유자. 분쟁이 생겼어.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소관청에 가봤자 소용없지. 각 시도마다 뭐가 있다고 했어. 시도지사를 거쳐서 가는데 각 시도마다 뭐가 있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적부심사를 측량 적부 정확한지 잘못됐는지 심사를 청구할 때 경위서를 청구해서 적부심사가 어디로 가냐? 시도지사를 거쳐서 이런 말 써야 돼.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원의 적부심사 이게 1심이라고 했지? 적부심사를 청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시도지사는 지방지역 해부할 땐 30일 내에 해부하라는 거예요. 이 지방지역에서 60일 내에 심의 의결한다는 거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차에 한해서 30일 연장하라. 한 번만 연장.
최대한 90년, 원칙은 6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지적의회에서 측량에 관련된 다툼, 분쟁에 대해서 의결하게 되면 의결서 직접 청구한테 안 줘요. 누구한테? 이쪽으로 거꾸로 온 통로를 따라갑니다. 지체 없이 시 도지사한테 전원이 날인한 의결서를 보내줘. 그럼 시 도지사는 며칠 이내, 7일 이내 청구인 및 이 청구한 사람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줘라. 7일 이내 통지. 그런데 이 1심인 지방지원의 의결에 불복할 때는 어떠냐? 시 도지사를 거쳐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 이게 위에 있는 기관이 누구라고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순서 라인이 이렇게 되지.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국토교통부에 뭐가 있다 했지? 중앙지원에 있다 했으니까 이 국토교통부엔 중앙지원, 이거 중앙 하나밖에 없잖아. 중앙지적위원을 가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준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방지원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여기 불복할 때는 90일 이내, 며칠? 90일. 90일 이내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때 똑같은 말을 써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을 어떻게 한다고 한다? 거쳐서 이 말 꼭 들어가야 돼.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를 청구해라. 그럼 내부적으로 똑같아. 보낼 때 며칠? 여기서 30일. 의결할 때 며칠? 60일. 연장할 때 30일 1차 한해서. 그럼 의결서를 다시 또 장관을 거쳐서 청구 이해관계인에게.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리고 사본은 이로 보내줘. 그러면 자, 이런 시, 도지사는 지방지원의 의결서 사본과 중앙지원의 의결서 사본을 어디로 보내야 되냐? 소관청에 보내야 돼. 왜? 소관청에 뭘 가지고 있다? 시장군수청장이 여기 지적공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구제받았다는 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경계, 좌표, 면적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받게 되니까 소관청에 있는 지적공부상, 여기는 지적공부상 경계나 좌표 면적을 고쳐야 돼. 그러니까 며칠 이내에 따른 거 없지만 사본을 이쪽에 송부해줘라는 거예요. 송부. 그러면 송부받은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나 좌표나 면적을 어떻게 한다? 고쳐. 이걸 뭐라고 한다? 정정하는데 어떻게 정정한다 했지? 직권정정사유다. 아까 직권정정사유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몇 가지? 직권정정 몇 가지? 아, 등록상 정정은 했죠? 등록상 정정, 경계정정은 직권 안 된다고 했지? 직권정정사유는 절차상 하자라 했죠?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 가지수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 열 가지가 있다고 했지. 열 가지. 열 가지 중에서 자, 대부분 면목과 다르게 잘못하여 했잖아. 1호 토지 이동정이 다르게, 2호 위치정정 뭐 해줬잖아요. 6호가 뭐라고 했어요? 6호가 이게 바로 지적위원회 의결에 따라, 즉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에 의해서 정정할 때 온다? 직권정정이라고 했잖아.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기억이 안 나. 자꾸 들어도 우리 까먹어. 자꾸 공부해야 돼. 아, 직권정 사유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자꾸 처음에 문제 풀 때 이게 연결 잘 안 되니까 왜 문제를 자꾸 연습하고 해서 아, 이게 수업 시간에 배운 이 내용이 이런 문제구나. 자꾸 연결시켜야 응용력이 생기는 거야. 근데 처음 보는 사람 당연히 문제 안 푼 사람 문제 잘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문제 풀면서 아, 직권정 사유 연결됐구나. 자꾸 연결해야 응용력. 아시? 응용력. 그래서 측량 적부 심사는 항상 이런 표현을 써야 돼.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 지적 측량 수행자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적부 심사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냐?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 지역이 한다. 이렇게 말 써야 돼요. 왜? 용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언제는 시 도지사한테 언제는 지방 지역이 하다가 지금은 용어가 조문 내용이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 지적 우연의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재심사는 불복할 때는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장관에게 중앙지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용어, 저 조문 내용이. 알았어요? 이 표현을 그대로 알아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몇 개 보겠습니다. 혼자만 열내는 것 같아, 제가. 자. 우선 27번 적부심사와 관련해서 뭐 나머지는 다 비슷한 거니까 보세요. 자, 27번 문제. 지방지적위원회는 기술자 징계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시도에 둔다.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각 시도마다 두는데 여긴 지적측량 적부심사밖에 안 된다 했지? 징계는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지방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 심의 의결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중앙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역을 두는 건 적부 재심사 이건 적부 재심사를 하기 위한 거고 적부심사는 지방지역에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원의 위원장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 일시장소 안건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라. 이건 아까 얘기했고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소유자 이해관계는 측량을 의뢰해서 측량을 실시한 후 재심사 서로 지금 말이 서로 안 맞고 있어 적부 심사 청구서에 측량 성과 그다음에 경위서 등을 첨부해서 누구한테 낸다고 했어 시도지사 이건 내부적으로 가는데. 갑자기 재심사 얘기하면 안 돼. 재심사는 이쪽이고 적부심사 이쪽이란 말이야. 라인이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섞어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5번도 역시 자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할 때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누구한테 간다고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지방지역 이런 말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역 측량 적부 심사 및 지적 공부의 정정 성과 수정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지방 지적 위원회가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의결을 한 때는 의결서를 작성해서 누구에게 통보했죠 여기서 시 도지사 이 순서로 가는 겁니다. 시 도지사는 지방 지적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내 누구 청구인 및 이해관계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줘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다음에 3번 시도지사는 지방지역의결에 불복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및 이해관계인의 90일 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의결서를 어디에 이 사본을 소관 직접 보내고 재심사 청구하면 이거 이 중앙지역 의결서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4번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송구한 중앙지원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 의결서 사본에 지방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사본을 첨부해서 이 소관청에 이거 보내줘라.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사본을 받은 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역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하나 측량정권을 수정해라. 이때 어떻게 한다고 이걸 직권으로. 직권으로 정정하나 수정한다는 얘기 직권으로. 자 32번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32번 문제. 자 이게 이제 출제되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우선 그 뒤에 이제 29의 작년 문제도 같이 보겠지만 32번 문제 보세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 이렇게 얘기했죠.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 그다음에 적부 심사 청구를 받은 시 도지사 내부조 30일 이내 누구한테 우연에 이걸 해보해라. 그다음 3번 적부 심사를 청구하는 자는 측량을 신청해서 측량을 실시한 후 성과 심사청 경위서를 첨부해서 누구한테 낸다? 시 도지사에게 내부적으로 시 도지사 이걸 내면 원래 이 표현은 이렇게 써야 돼요. 뭐라고 한다?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원의 적부를 청구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걸 내게 되면 이주 30일, 60일, 30일 지체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 지역측량 적부심사청구서를 받은 지방지역에는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즉 원칙적인 심의 의결기간은 며칠? 60일이라는 얘기예요.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이건 연장하지 아니했을 때. 그 다음에 5번처럼 지방지역의 의결에 불복할 때는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누구에게 재심사를 청구한다 이렇게 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 이렇게 표현을 쓰란 말이에요. 그다음 넘어가서 34번 문제 하나 보고 끝냅니다. 한 5분 더 초과됐네. 자, 3, 4번 1번 보세요. 소유자 이해관계 수행자는 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지역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관할 시도를 거쳐서 지방지원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역측량 적부심사 청구상 이걸만 심의 의결하지 기술자 징계 이런 건 못해요. 이건 중앙에서는 중앙에서 지방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시 도지사는 지방지원의 의결서를 받은 날 7일 내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해주면 되고 4번은 시 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원의 의결에 불복할 때는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역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중앙지역의 관계를 출석하게 해서 의결을 들을 수 있으면 필요하면 현지조사 이건 이제 적부심사 청구하는 이거 심사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거의 다 잘못된 게 없어요. 이런 건
자, 그래서 34번 작년에 이 지방지적운에 관련된 의결사항 중 다른 거 기술자 징계 같은 거 하나 더 집어넣어서 냈었고 최근에 계속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중앙, 지방, 그 다음에 절차, 과정 이런 거 알았어요? 요거 이상 나머지 더 깊이 볼 필요도 없고 이상하게 나면 보지 마세요. 지금 봐도 시간만 낭비할 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 몇 문제 나온다고? 한 두 문제 나와. 그럼 아까 개념, 과정, 저 절차, 그 다음에 적부 심사 요 정도 다 나오고 말아요. 아시겠죠? 예. 네, 너무 소리를 질러대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도 피곤한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각성을 시키려고 소리를 질렀으니까 놀라지 마시고 가서 오늘 풀었던 문제 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어요.